동두천 시는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지역별 생생한 민생 현안을 수렴해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자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동을 순회하며 동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각 동별 현안 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 각종 건의 사항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5일 생현 1동과 보산동을 시작으로 6일에는 상패동과 생현 2동 중앙동에서 7일에는 소요동에서 12일에는 부련동에서 14일에는 송내동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각동 산하 단체장 및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애로사항이나 지역 현안 문제 등을 시장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 문제를 비롯해 낙후되고 위험한 도로 문제, 우기시 토사 유출 문제, 노인 복지 문제 등을 건의했으며 오세창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시정하고 즉각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는 해당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주민과의 인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동두천을 위해 다시 노력하라는 뜻으로 재선되도록 도와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산악 레포츠 단지 등 선거 때 공약한 것들을 앞으로 4년 동안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 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다지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밀착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종합민원실을 하반기 중에 동두천 중앙역사에 개소할 계획입니다.